박강범의 임플란트 수술방 다음 회차 라이브 서티디 프리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구강내 사진인데요. 이미 어디서 한번 본 듯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악 다 무치악이시고요. 56세 정도의 비교적 젊은 여성분이십니다. 초진 씨의 구강내 사진이 이런 파노라마 상태가 이런 상태였고요. 당연히 이런 분들의 첫 번째 관심사는 unstable한 하악 덴처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그것이 관심이셨죠. 그래서 하악 덴처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렇게 보시다시피 지난번 28회차 라이브 서저리 때 이걸 수술을 하는 것을 보여드렸었습니다. 구치부는 비교적 짧은 임플란트가 들어갔고, 전치부 아주 thin-lidge 쪽은 이렇게 긴 악사 어부트먼트를 써서 thin-lidge 부분을 해결하고 바로 이렇게 템포레가 들어갈 수 있도록 Augmentation은 최소화하는 그런 수술을 했었죠.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됐냐 하면, 이게 수술 후에 CT 상태이고요. 이것이 그 다음에 약 한 2주 정도 후에 이런 악사 어부트먼트가 연결되고, 멀티 유닛 어부트먼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기엔 약간 뭐 코니컬 어부트먼트랑 좀 비슷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위에다가 이게 임상 구강내 상태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바로 메탈이 없는 전체 PMMA 스크루 리테인드 보철물이 만들어졌습니다. 역시 이런 경우에도 저는 제 2대구치는 안 만들어 드리는데, 네, 최종 보철물 말 템포럴 때는, 근데 이게 상악이 덴처에다 보니까 이렇게 제 2대구치까지 스크루 타입으로 이렇게 보철물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기 아마 한 3주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덴처를 쓰시고 저작에 힘들고 또 덴처에 의한 소아스팟이 발생하는 그런 분이셨는데, 이렇게 수술 간단하게 하고 거의 스웰링이 없는 힐링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스크루 리테인으로 보철물이 딱 들어가면요, 그 다음에 환자분이 원하는 이야기 하시는 것은 상악도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환자분이 다시 이제 상악에 대한 치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상악은 하악에 비해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약간 이제 흡수가 돼서 안으로 들어 열성장이 되어 있고 약간 크레스 3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악에서 이미 치아의 위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기 때문에 상악의 포지셔닝을 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CT를 보시면요, 남아있는 잔존골이 그다지가 아니라 사실은 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본의 양은 그런대로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임상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상당히 안쪽에 있죠. 이게 리치가 안쪽에 있다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각도를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될 것이고, 이렇게 부칼 앵귤레이션, 라벨 앵귤레이션을 준다는 것은 실제로 CT 상태에서 어디 본을 활용할 수 있는가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구치부도 그렇고 전치부도 그렇고 보시면 남아있는 잔존골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어그멘테이션은 미니멈으로 해서 역시 간단하게 식립을 마무리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다음번에 재미있는 라이브 서지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